자, 일단은 대한민국 결과적으로 8강에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예상대로 8강은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다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다른 건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우리가 실점하는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그 수비진 그 걷어내는 걸 실수를 누가 주절을 했던 것 같아요. 나다 싶으면 걷어냈어야 됐는데 나다 그 걷어내질 않았던 그 실수가 결국 그 리바운드 들어오는 그 선수한테 빈자리를 완전 빈 공간을 딱 내줘버리고 그 공간으로 튕 들어갔다는 거. 그 한순간 그 수비 한 공간을 비워뒀다는 거 자체가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30분 더 뛰었죠. 30분 더 뛰었다는 게, 30분 더 뛰었고, 근데 어쩌면 또그 덕분에 이승우 선수는 뛰었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승우 선수는 뛰었어요. 그토록 뛰고 싶어 했던 이승우 선수는, 네, 출전을 했고요. 뭐, 어쨌든 우리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근데 역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빠지니까, 솔직히 좀 우려했던 점이 결국은 나오긴 나오네요.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점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실점이 없었다가 이제 처음 실점한 거잖아요. 그 처음 실점한 게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30분을 더 뛰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골 넣을 때마다 이제 그 기성용 선수가 셔츠를 하나 남기고 갔나 봐요. 예비용으로. 그래서 기성용 선수의 셔츠를 들고 그 우리는 성용이 형을 기억한다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좀 찡하더라. 그 기성용 선수 유니폼 꺼내는 거 약간 예상은 했었어요. 그 왠지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세레모니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8강전에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왠지 그런 세레모니 할것 같았어요. 골넣은 선수들끼리 그 기성용 선수 유니폼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펼치자. 그런 거는 세레모니 안 걸리잖아요. 그 뭐냐 골넣었다고 막 자기 막 우통 벗고 그러면 그건 경고 받거든요. 그 우통 벗고 세레모니 하면 그건 경고거든요. 근데 기억할 선수의 유니폼 들고 와서 하는 거는 그거 자체는 뭐라고 안 해요. 그게 뭐냐 야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 선수들끼리 그 기억할 그 선수들 뭐 약자라든지 선수 등번호라든지 그런 거 모자에다가 새겨가지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감독의 그런 경조사, 그 조사라고 하죠. 좀안 좋은 쪽 소식이.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전원 그 여기 팔에 그 검은 띠 하고 경기 치른 적도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허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기성용 선수를 기억하는 세레모니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그래도 그토록 뛰고 싶었던 아시안컵에 드디어 출전을 했고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오늘 김민재 선수는 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이제 선수가 뛰다가 부상이 당해서 그 자리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김진수 선수가 극적으로 결승골을 넣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풀백 합작골 멋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교체됐던 그 자리 네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초반에 좀 전반전 때 의미 있었던 거는 그토록 열심히 뛰었는데 골을 못 넣고 있었던 황희찬 선수가 드디어 한 골을 넣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좀더 이제 그 텐션을 좀 찾아간 것 같아요. 그 점은 우리한테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공격 흐름에 있어서는. 왜냐면 황의조 선수한테 의존하는 그골 넣는 거 있잖아요. 골 넣는 경로. 황의조 선수 아니면 손흥민 선수만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도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더. 네. 이용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조별리그 때에 비해서 좀 뭔가 소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슛을 못 쏘고 끄는 게 전체적인 플레이 면에서 좀 소극적이 됐어요. 이용 선수가 제가 보면요. 왜냐면 이용 선수는 그 조별리그 1차전하고 2차전에서 카드 한 장씩 받아버리면서 그 벌써 이미 경고 누적이 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뭔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보통 그렇게 경고로 한번 주눅이 들어버리면, 징계 먹고 나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우영 선수도 그런 점에서 지금 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정우영 선수는 카드 한 장인데, 근데 문제는 그 카드를 받은 경로가 좀 약간 수위가 좀 셌었나 봐. 그래서 벌금 5천 달러를 물었거든요. 정우영 선수는. 그래서 정우영 선수도 그 여파로 약간 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격수들. 손흥민 선수는 좀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다른 선수들한테 이제 경기 데이터가 노출이 됐잖아요. 이번 아시안컵 뛰면서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가 공격 루트에 주 루트를 하는 게 충분히 다른 팀들한테 이제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가 다른 팀 수비수들한테 이제 집중 마크를 당할 때 그거를 뚫을 방법을 이제 다른 선수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좀 경로를 좀 많이 더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관건이 됐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황희찬 선수가 오늘 골을 넣었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는 좀 그래도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 찾아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토너먼트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선수들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안 쓰고 있었던 선수들을 또 한번 좀 써봐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체력 안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남은 선수들도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다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선수들 교체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 자리를 바꿔줬잖아요. 왜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를 그 2선 중앙에 놔두면 원래 그 2선 중앙이 왔다 갔다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차라리 측면이나 아예 그 이제 황의조 선수를 빼줄 경우를 생각하면 황의조 선수를 교체하는 시점이 생기면 체력 문제 때문에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아예 맨 앞으로 빼서 그러면 손흥민 선수 그 앞선에만 딱 집중을 하는 그 역할이 되거든요. 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그랬듯이. 그러면서 약간 좀 부담이 좀덜 가는 자리로 후반에 좀 바꿔줄 필요성도 있기는 해요. 아니면 아예 선발을 아예 좀 다른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후반에 자리를 바꿔주든가.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안 하는 거죠. 로테이션은 안 하는데 후반에 이제 좀 체력 떨어지는 선수를 바꾸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했잖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로테이션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 경기 후반에 체력 떨어지는 선수 바꿔주는 거는 그걸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랬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과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그 선수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이냐 좀 효과적으로 메꾸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공격 패턴은 8강까지 올라온 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좀더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일단 체력 회복도 중요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체력 회복이긴 한데.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경기에서, 자, 오늘 이 경기에서, 자, 카타르 선수들의 뭐냐, 오늘 카드 현황을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카드 현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라크에서, 자, 일단은, 카타르하고의 8강전 예상 상황이죠. 자, 제3경기. 아, 여기는 아직 없구나.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로 들어가서 16강전 토너먼트. 자, 16강전 한번 가볼까요? 자, 16강전 마지막 경기. 주전 미드필더인 후맘 하리크가 부상으로 36분 만에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전 수비수 아흐마드 아브라힘 옐로 카드 받으면서 경고 누적이 됐고요. 자, 좀그 경기 리포트 한번 AFC 홈페이지 제가 한번 연결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매치 리포트 스탯. 자, 스탯, 저는 카드를 보고 싶거든요. 카드를 어디서 보는 거지? 패스 콤비네이션 이런 거 말고 액션 어레이요. 타임라인을 말해나? 오케이, 타임라인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처. 여기 캡처를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카타르의 카타르가 한장 어심 오메르 마디보 선수가 전반 11분에 옐로 카드 한 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냐, 압델카림 하산 이 수비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죠, 84분에. 그리고 이 선수가 경고 누적이 돼서 8강전에 못 나와요. 이 카타르의 측면 수비수, 여기 3번이거든요. 즉저 이거 단독 그 마우스 포인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3번 선수가 8강전도 못 나와요, 이제. 이 측면 수비.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 12번 선수, 이라크 12번 선수가, 아니, 아, 부상으로 바뀌었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카타르 같은 경우가, 네, 카타르가 이기기는 했는데 뭔가 상처뿐인 승리라는 거. 네, 여기 3번 수비수는 경고 누적이 확실하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라인업. 왜냐면 카타르 또 선수들의 또 누적 경고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뭐 경고를 좀 많이 받았었네.
자, 일단은 이 여기 핫산 이 3번 이 3번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요. 이제 못 나와요. 그리고 카타르 일반적으로 디스플린 아직 경기 기록이 정리가 안 끝났나 보네요. 네, 여기에 있는 경고는 그 오늘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의 그 누적되어 있는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핫산이 한 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임라인이 왜 갑자기 세로 배열로 바뀌었지? 타임라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여기 3번, 요 핫산이 그 수비수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 누적이 돼서 이제 못 나와요. 일단은 그게 하나가 좀 우리한테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저쪽에 한번 포지션을 놔두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누적은 오늘 한 명이에요. 누적은 한 명. 맞나? 16번. 3번, 16번, 23번. 3번은 누적이고, 23번도 누적이야. 대박. 카타르에서 누적 2명이에요. 경고 누적 2명이 돼가지고, 와, 이거 진짜 희소식인데요? 2명이나 누적인데? 와.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측면 수비수, 요 3번 누적이고요. 여기 뭐냐? 미드필더 4-2-3-1에서 여기 얘네도 4-2-3-1인데 여기 이쪽 미드필더 23번 얘도 누적이에요. 글쎄요. 이라크도 경고 누적도 있었고 이라크는 또 부상 선수가 있었죠. 이라크는 부상까지 있었죠. 근데 어느 팀이 올라오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 3번 선수하고 23번 선수가 이제 그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잖아요. 우리와의 8강전 때. 그래서, 자, 이제 우리로서는, 몰라, 이제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쪽 그 3번하고 23번이 원래 있던 이 자리를 분명 이제 최상의 라인업을 못 쓴단 말이에요. 분명 카타르는 작전을 바꿔서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쪽을 집중 공략을 할 선수들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한쪽 측면 집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집중 공략을 한번 열어보고 만약에 이쪽 안 열리면 뭐 근데 저 자리가 이제 오늘 황희찬 선수가 저쪽에서 뛰었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오늘 저쪽에서 뛰어서 골이 나왔어요. 황희찬 선수 그대로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카타르는 제가 보기에 탬백하지는 않아요. 탬백을 할 만한 팀은 아니야. 지금의 카타르는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카타르하고는 달라요. 카타르는 지금 2022년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서 경기력을 지금 미리미리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월드컵 본선을 미리 체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아시안컵이 사실 그런 좀 미리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나라예요. 월드컵을 아무래도 이제 그치 월드컵 개최라는 게 사실 그런 실력 향상이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해요.
월드컵 본선을 개최를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가 이제 경고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거를 좀 충분히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황희찬 선수 이쪽에서 한번 공략해서 올라가 보고, 황희조 선수도 저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으면 넣어보고, 뭐 그러면 손흥민 선수 그냥 처진 그 2선 가운데 선에서 그냥 뛰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네, 23번은 그 미드필더 자리예요. 4-2-3-1이니까 둘다 4-2-3-1이긴 했네 얘네들. 근데 조금 약간 4-4-1-1 여기는 4-2-3-1. 어쨌든 요 시스템 3번하고 23번 요두 자리가 이제 요두 자리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이두 선수보다는 조금 떨어진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그 점을 이용하면 그 우리가 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수비 구멍 내지 말고, 수비 구멍 내지는 말고요. 좀그 점을 좀 이용해 보면 우리가 좀 나름 해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일찍 교체를 해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진수 선수를 쓰려면 또 다른 포지션도 연쇄 이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벤투 감독이 결정을 할 문제겠지만, 뭐 이제 8강 준비할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행인 점은요, 두바이에서 16강전을 치렀지만 우리는 8강전, 4강전, 결승전 3경기를 모두 다 아부다비에서 치러요. 그 점은 뭐냐면요, 원래 그 경기하는 그 장소를 도시를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이동일로 하루를 날리게 돼요. 이동일로 하루를 날려야 돼요. 가깝든 멀든. 이동일로 하루를 날려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한번 이제 돌아가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동일로 시간을 낭비할 날은 없다는 거예요. 이동일 대신에 우리는 하루 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한 호텔에서 계속 머무르면 돼요. 한 호텔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베이스 캠프 그냥 그 애초에 아부다비로 잡은 것 같고, 그냥 그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 점에서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이동에 대한 걱정은 없어.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아부다비에서만 쭉 치른다는 거. 카타르랑 왠지 힘들 것 같다고요? 근데 카타르가 솔직히 지금 어떤 작전으로 나올지 그거는 약간 감이 안 잡혀요. 왜냐면 여기 요두 선수가 여기 두 선수가 이제 못 나오잖아요. 3번하고 23번이. 3번하고 23번이 못 나온다는 점은 얘네들이 또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카타르가 실점이 없었던 거는 북한이라는 승점 자판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솔직히 이번에 그렇게 좀 경기력이 좋을 만한 약간 톱시드 받을 만한 기량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톱시드를 받았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타르가 북한이 있었고, 또 레바논이라는, 레바논도 어떻게 보면 레바논도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북한이 같은 조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카타르는 조배정이 잘된 거야, 그냥. 얘네들은 조배정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카타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건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카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카드 관리를 못해서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거. 대한민국의 그 경기를 수비를 막아야 되는 이 측면 라인. 스피드가 빠른 황희찬 선수를 막을 만한 이 선수가 두 명이 빠져버린 거야. 자, 이 점을 과연 벤투 감독은 약간 어떤 작전을 이용을 할지. 금요일 밤, 금요일 22시던가요? 네, 금요일 22시에 8강전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서 카타르 넘으면 4강전은 꽃길이에요. 네, 카타르가 이겼기는 이겼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여기 수비수 3번하고요, 여기 미드필더 23번이 8강전에서 못 나와요. 경고 누적 2명 생겼어요. 그게 우리한테 희소식이에요. 경고 누적으로 2명이 못 나와요. 그것도 수비 라인에서 못 나와요. 수비 라인이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좀 오시지. 제가 이거, 방금까지 얘기했거든요?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 부분 VOD 남겨놓을 거예요. 사실 이라크가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뭐 카타르도 어차피 경고 누적으로 두 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기할 때요. 그리고 그 한쪽 측면이 한쪽 측그 이쪽 한쪽 측면에서 두 명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라크도 경고가 나긴 났어요. 경고가 나긴 났는데 글쎄요, 이쪽보다는 차라리 여기 측면에서 빠진 게더 낫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쪽 23번하고 3번이 그러니까 이제 한쪽 사이드가 다 뚫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오늘 이 경기도요, 제가 보기에는 카타르가 오늘 한골 나온 게 솔직히 프리킥에서 나왔죠. 필드골이 안 나왔어요. 공 굴리면서 달리다가 골이 나온 게 아니고 프리킥으로 놓고 찬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약간 좀그 판정 이득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카타르는 여러분, 카타르는 2022년 겨울에 월드컵을 개최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자, 하지만 그런 이제 그 편파적인 성향의 판정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게 VAR이 8강부터 도입이 돼요.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죠, 카타르가. 8강부터 VAR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다행이고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도 그 주심이 계속 편파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VAR이라는 수단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죠. 아니요, VAR은 그 심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VAR 상황을 대기심이 지켜봐요. 대기심이 지켜보고 심판한테 신호를 내요. 비디오 센터가 하는 거예요, VAR은. 일본인 심판이요? 딱! 근데 여러분, 이번 아시안컵에서 나왔던 그 일본인 심판 중에서 그나마 그 심판이 제일 중립적인 성향이었대요. 참고로 그 심판은요,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 심판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기심 뛰었어요. 월드컵 본선 심판을 나갔다는 거는 그나마 좀 공정성에서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발행인 경고 뭐 딱히 상관없겠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질 건데. 어차피 우리한테 질 나라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수비는
기성용 선수가 이제 결국은 그 계속 나올 수 없다는 게,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이제 언제 돌아올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연장 안갈 수도 있었는데, 한순간 우리가 그 수비 골문 앞에서 좀더 집중해서 그 공을 뺏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순간 안 뺏는 게그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30분 더뛴 거잖아요. 정우영 선수도 지금 좀 위축된 게 있어요. 경고 한장 때문에 벌금 냈거든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여태까지 이야기는 제가 오늘 그 아프리카 TV 방송국 VOD 남겨놓을 거고,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이거 끝나자마자.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할 거니까, 그냥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오늘 120분 뛰느라 다들 고생했고,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8강전 올라갔으니까 좀자 23번하고 3번 못 나오잖아요, 카타르. 자, 이 점을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그 공략법을 자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연구해서 자 이번 주말에 한번 4강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예, 그렇고요. 자, 지나친 비하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오늘 그 대한민국의 16강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8강전 상대인 이 카타르 경기 관련 그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